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니콘에서 정말 괴물 같은 렌즈가 하나 출시되었습니다. 니코르 Z135mm f/1.8S 플래나 렌즈인데요. 녹트 이후로 니콘에서 별도로 이름을 지정해준 두 번째 렌즈인데 괜히 이름을 따로 붙여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광학적으로 정말 무결점에 가까운 렌즈인 것 같은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시죠. 우선 외관을 보시면 굉장히 단단하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 지름이 82mm로 단렌즈치고는 굉장히 큰 편인데 135mm f1.8 이면 유효 규경이 75mm 정도로 필터 지름을 77mm로 했다면 다소 빡빡했을 텐데 82mm로 넉넉하게 잡았어요. 덕분에 덩치가 커지긴 했는데 이후에 선회도 테스트와 보케 테스트를 보시면 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맨 앞에 마치 컨트롤링 같은 장식이 있는데 실제로 링은 아니고요. 그 뒤에 두툼하게 초점링이 있어가지고 잡기 편했고 컨트롤링은 마운트 쪽에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또 마운트 쪽에는 AF, MF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제공이 되고 또 세로 사진 찍을 때에도 편리하도록 렌즈 펑션 버튼이 두 개 존재합니다. 하나는 좌측에 있고 하나는 상단부에 위치해요. 그리고 그 옆에 아주 멋있게 필기체로 플래나라고 노란색 포인트 컬러로 새겨져 있습니다. 참고로 플래나라는 이름은 공간이 채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보름달을 뜻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Z 마운트의 잠재력을 모두 끌어내고 아름다운 보케 표현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조금 거창하긴 한데 저는 테스트 끝에 이 이름에 대해서 납득을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다들 납득하실 거예요. 후드는 다음과 같이 생긴 밥통 후드이고요. 후드를 장착을 하고 Z9에 마운트하면 아주 일체감이 좋습니다. 보시면 진짜 묵직하죠? Z9이랑 너무 어울리네요. 렌즈 경통은 매끄럽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후드는 다소 매트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는 난반사를 억제하기 위해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니콘 렌즈 디자인 가지고 가끔 뭐라고 하신 분들 계시지만 이 렌즈는 굉장히 수려한 것 같습니다. 무게는 995g으로 꽤나 묵직한 편인데 성능이 별로인데 무게만 무겁다면 혹평을 해야겠지만 이 렌즈는 이러한 부피와 무게가 납득이 되는 성능을 지니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시작부터 밑밥 가는 게 정말 오랜만인데 이제 그만하고 빠르게 해상력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쉽게도 광학 구성도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스펙상 광학 구성은 14군 16매이고요. ED 렌즈 4매, 비구면 렌즈 1매, 색수차를 억제하는 특수 고분산 SR 렌즈 1매가 포함되어 있으며 압도적인 해상력을 자랑합니다. 오늘도 역시 ISO 12233 차트를 활용해서 MTF 50 점수를 테스트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최대 개방부터 주변부, 중앙부 모두 다 엄청나게 샤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느낌상 둘 다 만점일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면은 실제로도 만점이에요. 중앙부는 최대 개방에서도 4899로 거의 막 5000점 되려고 그러고요. 주변부도 4075점으로 4000점을 가뿐하게 넘겼습니다. 제가 늘 이제 4000점을 만점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꼭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4000점을 초과를 하면요. 사실 사람 눈으로 더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거의 뭐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푸티지로 활용할 때는 그냥 뭐 중앙부, 극주변부 모두 다 엄청 샤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분의 스탑 조여가지고 F2.0에서는 F1.8과 크게 뭐 달라지는 건 느낄 수가 없었고요. 점수도 중앙부는 5148, 주변부는 4019점으로 뭐 거의 비슷한 점수가 나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단 조여서 F2.8이 되면은 살짝 있었던 비네팅도 거의 다 사라져가지고 뭐가 중앙부고 뭐가 주변부인지 거의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촬영이 되고요. 점수 보시면 진짜 대단한 게 중앙부 6343점이고요. 주변부 6066점이에요. 와 진짜 뭐 어마어마합니다. 저 주변부에서 이런 점수를 본 거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저번에 니콘 스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MTF50이라는 게 추상적인 수치가 아니라 주파수를 장축해서 얼마나 많이 분리해낼 수 있느냐 이거인데 Z9 장축이 8200픽셀 정도거든요. 거의 뭐 1.3픽셀 단위로 주파수를 분리해낼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중앙부가 아니라 주변부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단언컨대 제가 지금까지 봤던 렌즈 중에서 광학적으로 가장 완벽합니다. 진짜 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해상력이고요. 와, 뭐. 야, 저거 선 분리해낸 거 보세요. 4.0에서도 중앙부는 6446이고 주변부 5945예요. 황제의 귀환입니다. 진짜 황콘. 계속해서 눈이 지금 정화되는 푸티지를 보고 계신데 저 선 하나가 엄청나게 얇은 선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점수는 중앙부 6200, 주변부는 5600. 그리고 워낙 이제 앞단에서 2.8에서 피크가 오다 보니까 8.0부터는 이제 뭔가 회절 구간이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점수가 중앙부 4890, 주변부 4872입니다. 뭐 이 렌즈는 중앙부 주변부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 회절 구간인 F11인데 여전히 샤프하죠. 중앙부 4100 넘겨서 여전히 만점이고요. 주변부도 3981이라 사실상 만점입니다. F11인데
중앙부, 주변부 둘 다 만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소조력이 F16인데 그냥 척 보기에도 뭐 회절이 온 거니? 싶을 정도로 이게 최소조력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샤프하잖아요. 점수 보세요. 와 미쳤다 미쳤어. 와 무려 최소조력에서 중앙부 3200, 주변부 3100점입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줌렌즈 피크 구간대 점수예요. 뭐 한 번을 중앙부 주변부 편차가 벌어지는 것도 없고요. 이게 회절 방어까지도 이 정도로 완벽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한눈에 보시면 담은 것 같은데 진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해상력입니다. 일단은 1.8이랑 2는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한 단 조이면 2.8에서 피크가 오는데 그게 중앙부 주변부 둘 다 6000점을 넘겼어요. 이 중앙부가 뭐 7000점 가까이 가고 8000점 가까이 가고 이런 거는 제가 몇 번 보긴 했는데 주변부가 피크해서 이렇게 그 중앙부에 가까이 따라 붙어가지고 같이 6000점을 넘겨주는 모습을 저는 못 봤거든요. 그동안 뭐 점수가 뭐 엄청 높게 나와도 뭐 어차피 4000점 넘어가면은 크게 뭐 티가 나지 않고 뭐 그것보다는 중앙부 주변부 점수가 고르게 같이 잘 나오는 구간이 더 피크 구간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렌즈는 그런 뭐 부가 설명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게 피크 구간 때부터 이 중앙부 주변부가 같이 다녀요. 그냥 거의 뭐 그냥 편차가 없어요. 처음 이제 최대 개방에서만 이제 비네팅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컨트라스트가 떨어져가지고 점수가 조금 낮아지는데 한 단 조이면은 이제 비네팅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뭐 거의 같이 다닙니다. 중앙부 주변부 뭐 구분할 필요가 없이 둘 다 엄청나게 샤프하고 그게 뭐 4000점 넘겨가지고 샤프하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6000점을 가뿐하게 넘겨줍니다. Z9이 이제 4500만 화소라서 장축이 8200픽셀이라 이게 정말 높은 점수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F4.0까지도 거의 유지가 되다가 5.6에서 뭐 살짝 떨어지는가 싶더니 그 다음 이제 회절 타고 내려가는데 회절 타고 내려간다고 해도 시작하는 시점이 워낙 점수 높았고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서 8.0에서는 둘 다 5000점 근접해 있고요. F11에서도 4000점 뭐 넘겼거나 거의 4000점 근접해 있거나 하고 놀라운 게 F16에서도 이게 최소조리개인데 3000점을 둘 다 넘겼어요. 여러분 보셨죠? 이게 바로 니콘의 광학입니다. 작정하고 일을 갈면은 이런 렌즈가 나오는 거예요. 해서 실제로 촬영이 된 원거리 샘플 좀 보자면은 와 가운데 확대를 해보면은 디테일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초점이 맞은 부분이거든요. 뒤 배경은 약간 초점이 나갔어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이 공사 현장이라서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살아있는데 그게 진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재현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진짜 초과되는 회상력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런 버스 같은 거 역시 이것도 이제 확대를 해보시면은 이런 그 전선 같은 거나 뭐 여기 약간 오염된 부분, 스크래치 난 거 이런 거 뭐 아주 그냥 정확하게 살아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앞에가 초점이 맞았고 뒤에는 살짝 초점이 나갔는데 뭐 그래도 버스 전체가 아주 실제 눈으로 가까이서 보는 것처럼 재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와 진짜 해상력 끝내줍니다. 다음은 이제 2.8인데 지금까지 다 최대 개방이었고요. 2.8을 확대를 해보시면은 요 중앙 부분에 있는 디테일들 외장 벽에 이런 선들 아주 잘 재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로 빠져도 이 주변부로 가서도 이런 글씨라든지 이런 간판 그리고 외장 벽에 이런 선들 전혀 디테일 무너지는 거 없이 중앙부랑 거의 비슷한 선회도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렌즈의 이 해상력은 4500만 화소 가지고는 다 뽑아내기는 어렵고요. 개인적인 느낌으로 왠지 1억 화소 정도는 돼야 이 잠재력을 다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외장벽 이런 거 와, 이 디테일도 살아있는 거 보세요. 진짜 크레이지합니다. 크레이지. 다만 선회도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인물 촬영할 때 원본을 그대로 쓰면은 피부가 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좀 피부를 좀 이렇게 눌러주는 후보정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색수차 방어도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뭐 제가 원래 하던 테스트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색수차를 방어해냈어요. 최대 개방만 확대를 해보면은 뭔가 살짝 아래쪽에는 보라색이 위에는 이제 그린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굉장히 방어를 우수하게 해내고 있는 것 같고요. 2.8로 한 단만 줘도 거의 완벽하게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뒤에 4.0이나 5.6, 8.0은 뭐 굳이 코멘트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왜곡도 잘 잡힌 편으로 이게 핀쿠션 디스토션이 살짝 있긴 하지만 굉장히 억제가 되어 있는 편으로 포토샵에서 왜곡 보정을 마이너스 2 정도 먹이면은 잘 잡힙니다. 이게 보정 전, 이게 보정 후.
뭐 이 정도면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왜곡은 굉장히 잘 잡혀있다고 누구나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렌즈의 최단 거리는 0.82m로 135mm라는 초점 거리를 사용해봤을 때 나름 무난한 수준이고요. 이렇게 주변부까지 해상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필터 지름을 키워서 대물 렌즈 지름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뭐 렌즈 설계하는 지식은 없지만 정말 그 누구보다 다양한 렌즈를 많이 접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량화를 하면 얻는 것이 있지만 잃는 것도 있어요. 장비의 경량화라는 것 자체는 정말 대단한 장점이긴 한데 그 바람에 부피가 줄어들면 그만큼 주변부에서 해상력을 포기하거나 혹은 비네팅이 심하게 생기거나 레몬 보케가 생기거나 왜곡이 심해지거나 수차가 심해지거나 하는 등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렌즈는 그런 광학적인 부분을 전혀 포기하지 않고 최고의 결과물을 위해서 다소 묵직한 크기를 갖춘 것인데, 저는 이러한 선택지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고의 결과물을 원하는 유저들에게는 이 렌즈가 최고의 포트레이트용 렌즈로서 자기 색깔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5mm는 85mm와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포트레이트용으로 가장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해상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배경 흐림도 정말 중요하겠죠. 전 이 렌즈가 단연 니콘 최고의 보케 마스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플레라라는 이름답게 보름달처럼 아름다운 보케를 보여줍니다. 조리개 수치별로 보케 모양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가장 근 거리로 초점을 맞추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최대 개방에서는 보케가 이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보케 모양 자체가 잘 분간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건 2.0 정도 마찬가지인데 살짝 보케가 작아지긴 하지만 거의 1.8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케 끝단 처리도 뭐 이 정도면 색수차가 어린다거나 이런 거 없이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안에 양파링이라 불리는 연사큰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F2.8에서는 슬슬 보케 전체 모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거의 완벽한 원형에 가까웠던 최대 개방과는 다르게 살짝 각이 지긴 시작은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한 편이고 주변부까지 전부 다 동그랗게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은 보기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F4.0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보케가 평범해지기 시작을 하죠. 다음 이제 5.0 이제 보케가 조금 가운데로 압축이 되다 보니까 밝기 자체도 조금 더 올라가고 안에 연사큰도 살짝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게 이제 8.0이 되면은 오히려 더 보케가 압축이 되면서 밝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되려 안에 있는 연사큰이 더 잘 보이지 않게 되고요. F11 정도 되면은 이제 회절이 일어나면서 각이 진 게 좀 완만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16은 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기서 보면 또 완벽하게 다 원형이죠. 자, 근데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은 최대 개방에서 주변부 레몬 보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로 가장 원거리로 초점을 맞추고 촬영을 해봤는데 굉장히 잘 억제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전 거의 합격점을 주고 싶은데요. 보통 이렇게 밝은 조리개 값을 가지는 렌즈들은 주변부가 많이 찌그러지면서 이제 회전하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이 렌즈는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완전 극주변부에서도 정확하게 각이 지지 않고 상당히 완만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실제 촬영된 이미지를 보시면은 보케 표현이 정말 유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전 솔직히 이 영상 하나로 설명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예쁘지 않나요? 배경에 보케가 없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풀어지기 때문에 크리미하다는 게 궁금하다면은 고개를 들어 이 렌즈의 푸티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3분의 1 스탑초에서 촬영하면 2.0에선 다음 것 같고요. 2.8로 한 단도 조이면은 이제 완전 주변부까지 대부분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4.0 전부 다 원형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5.6, 8.0, F11, 16은 마지막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인물 촬영 시 실제로 어느 정도 배경이 흐려지는지 살펴보자면은 일단 근접 촬영 시에는 도저히 뭐 배경이란 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흐려지고요. 그거는 살짝 더 뒤로 가서 바스트 정도 담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배경이 뭐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상체를 다 담아도 여전히 배경은 완전히 묵사발이 나 있어요. 이게 흔히들 말하는 여친 렌즈라면 이런 식으로 배경을 완전히 묵사발 내야 되는데 정말 교과서적인 배경 흐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까지 담으면은 이 정도인데 사실 이 정도 물러나면은 웬만한 줌 렌즈에서는 아무리 망원 렌즈라도 배경이 조금씩 포커싱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하지만 대구경의 단렌즈인 만큼 여전히 굉장히 잘 분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전신을 촬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배경이 상당히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점이 이제 135mm 1.8의 매력인 것이죠. 전신 촬영에서 이것보다 더 배경을 분리해낼 수 있는 선택지는 굉장히 드물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다른 Z마운트 렌즈들과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70200 F2.8 렌즈로 200mm F2.8로 촬영을 했을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델분하고 제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렌즈만 135mm f1.8로 바꾸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초점거리가 깡패라고 보케가 조금 작아지긴 했는데 70200 줌 렌즈는 끝단에서 레몬 보케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이는 반면에 플라라 렌즈는 굉장히 잘 억제가 되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135mm 1.8로 촬영할 때 이 상태에서 또 혹시나 그대로 촬영거리 바꾸지 않고 모델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85mm f1.2로 촬영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85mm
f1.2도 상당히 이제 대구경 렌즈인데 200mm 2.8에 맞춰놓은 상태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줌 아웃이 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보케가 작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사실 올바른 비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사체 크기를 통일해서 테스트를 한번 다시 진행해 봤어요. 역시 가장 먼저 70-200 줌 렌즈에 200mm f2.8 이렇게 촬영을 한다면 조금 더 앞으로 다가가서 135mm 플래너로 촬영하면 다음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비교해보면 이번에는 135mm가 오히려 보케가 조금 더 커지죠. 그리고 역시 조금 더 다가가서 85mm 1.2로 촬영하면 다음과 같고요. 보케 크기는 조금 감소해가지고 200mm 2.8이랑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한눈에 놓고 비교하면 더 차이가 적나라해지는데 세 개의 렌즈 유효 구경이 각각 71.4mm, 75mm, 70.8mm인데 피사체의 크기를 고정을 하니까 유효 구경에 비례해서 보케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로도 플래너가 여기서 가장 유리한데 크기뿐만 아니라 표현을 보면은 훨씬 더 플래너의 보케가 동글동글하고 예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0-200 렌즈 같은 경우 이제 줌 렌즈다 보니까 보케 끝단 처리가 조금 선명치 못하고 모양도 레몬 보케가 상당히 적나라하게 보이고 85mm 1.2 같은 경우는 역시나 똑같이 레몬 보케가 보이긴 하지만 보케 끝단 처리가 훨씬 더 분명하고 조금 더 수려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플래너는 그야말로 거의 완벽합니다. 이게 바로 니콘의 새로운 보케 마스터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하고 끝내긴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가장 먼저 200mm f2.8 모델분은 가만히 서 계시고 제가 조금 더 앞으로 다가가서 그 다음은 135mm 플래너 역시나 보케가 진짜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역시나 또 다가가서 85mm f1.2로 촬영했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 이게 85mm f1.2도 분명히 보케가 예쁜 렌즈인데 제가 너무 가혹한 테스트를 하는 거 아닌가 좀 미안해지네요. 자, 또 이렇게 한눈에 왼쪽 끝에 있는 보케들을 보자면은 다음과 같은데 여러분들 보시기 어떠세요? 물론 이제 예쁘다 예쁘지 않다 이건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제 정답을 강요하는 듯한 문제를 내긴 했지만 그냥 제가 보기에는 135mm 플래너가 거의 압도적입니다. 이게 미적으로 보기에도 그렇지만 광학적으로 보기에도 거의 정답에 가까운 보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포트레이트 렌즈가 갖춰야 될 덕목이 초점 맞은 부분은 샤프하고 배경은 아름답게 풀어지고 인데 이 렌즈는 진짜 거기에 딱 맞는 모범 답안을 가지고 왔어요. 주변부에서 레몬 보케가 없다면 꼭 배경에 빗망울이 없다고 할지라도 흔히들 말하는 그 회오리 느낌이 전혀 나질 않아서 솜씨 좋은 셰프가 버터를 빵에 아주 균질하게 발라놓은 것처럼 배경이 아주 공평하게 크리미한 상태로 균등하게 풀어지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서도 초점 맞은 부위 확대를 해보면 샤프니스는 뭐 기가 막히고요. 진짜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렌즈에 기대하는 결과물이라는 걸 그냥 그대로 현실세계로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도 밤이 되면 이 렌즈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셔터만 누르시면 니콘 최고의 보케마스터가 아름다운 빗망울을 빚어서 여러분들 모니터 앞으로 바로 배송해 드립니다. 제가 이 정도로 보케 칭찬을 길게 한 렌즈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많이 자제한 거고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AF인데 렌즈가 워낙 크고 무겁다 보니까 모터가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구동을 시켜보면은 뭐 특별한 무리 없이 잘 구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광속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실사용 시 편하게 쓸 수 있는 빠른 속도라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그러나 AF 관련돼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저의 평가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늘 비슷하게 구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여성 모델분이 편하게 앞뒤로 걸어가는 모습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워낙 망원 렌즈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걸으셔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피사체가 아무리 빠르게 움직이려고 해도 카메라 입장에서 생각보다 둔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광각 렌즈 같은 경우는 몇 발자국만 움직여도 금세 인물이 전신이 나오는데 이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걸어야 전신이 나올 수 있으므로 피사체가 많이 움직여도 이게 크기 변화가 적고 거리 배율 변화가 적기 때문에 카메라 입장에서는 AF 잡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즉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인물을 촬영을 할 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추적과 검출을 수행해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해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달려보았는데요. 앞에서 서술했다시피 실제로는 제가 굉장히 빨리 뛰고 있는데도 카메라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둔해 보이죠. 제가 지금 천천히 뛰는 게 아니라 평소에 뛰던 대로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출 테스트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연사를 하면서 추적까지도 잘 하는지 테스트를 수행해 봤는데요. 바디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Z9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전신까지 다 나오게 달리면 너무 테스트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적당히 제가 끊어가면서 아주 무난하게 초점을 잘 잡아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렌즈로 스포츠 촬영하실 분들은 맞지 않을 것 같고 대부분 포트레이트용으로 쓰실 텐데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이번 리뷰 기간이 생각보다 짧았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 본식 스냅을 촬영할 일이 두 번 있었거든요. 한 번은 영상으로 참여를 했고 한 번은 사진으로 참여를 했는데 두 번 모두, 그러니까 사진과 영상 모두 AF 관련해서는 정말 불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AF 구동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포커스 브리딩도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어요. AF 구동하는 것도 함께 참고를 하시고요. 배경에 보시면은 좌측과 우측에 커다란 전봇대가 있죠? 이걸로 기준을 삼으셔가지고 포커스 브리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분이 걸어오시면은 배경에 있는 전봇대가 풀어지는데 전혀 뭐 전진하거나 후진하거나 그런 느낌 없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풀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니콘의 S렌즈들은 과거부터 계속 포커스 브리딩을 신경을 쓰고 이런 부분을 잘 잡아왔거든요. 최근 나오는 니콘 바디들은 바디에서 내장 N노그도 다 촬영이 되니까 포커스 브리딩까지 딱 잡혀서 준비가 되어 있던 니콘 렌즈들 활용하면은 앞으로 영상에서도 니콘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 촬영한 거 푸티지 모델분 보여드리니까 진짜 너무 선명하다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무슨 드라마 촬영하는 듯한 그 정도 느낌이 나는데 다만 너무 선명하다는 게 꼭 장점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긴 했습니다. 이제 총평을 하고 마칠까 하는데 이 렌즈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직접 만져봤던 렌즈 중에서 단연 광학적으로 탑으로 꼽을 만한 렌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크기가 다소 크긴 하지만 덕분에 주변부 해상염 및 보케까지 모두 잡아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결과물을 위하는 유저를 위한 최고의 렌즈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렌즈가 나옴으로써 단렌즈구는 20mm, 23mm, 35mm, 50mm는 2개, 58mm 녹트, 85mm는 2개, 135mm까지 해가지고 모두 고급형 S라인업이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에 나중에 13mm나 16mm가 추가되면 드디어 구성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은 줌렌즈들도 다 나와서 이제 70-200 F4 정도만 나오면 끝 아닌가 싶은데 정말 Z마운트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네요. 그렇게 빠르게 갖춰진 Z마운트 렌즈군 중에서 사실 지금까지 이 마운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진짜 딱 이거다 하는 원탑 렌즈를 꼽기가 사실은 좀 애매했는데요. 뭐 50.8, 50.2, 85.2 모두들 좋은 렌즈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누가 원탑인지 살짝 애매했거든요. 물론 압도적인 가격에 녹트가 있긴 하지만 그 친구는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약간 열의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렌즈가 지금까지 출시된 모든 Z마운트 렌즈 중에서 단연 원탑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른 제조사 렌즈들까지 모두 합쳐도 정말 손에 꼽히는 포트레이트용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준 렌즈는 진짜 몇 년 만인 것 같은데 135mm라는 초점거리가 사실 대중적인 초점거리는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리뷰 기간에 웨딩 촬영이 있었고 또 초상권 동의도 얻어가지고 실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활용이 괜찮더라고요. 본식 스냅용으로도 정말 한 방을 날려줄 수 있는 좋은 렌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리뷰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